비전스쿨을 지난 연말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의 뜻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17개의 그 선지서들을 그냥 요약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요약을 가지고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족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네 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제 욕심은 오늘 이 네 개를 다 끝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근데 마음인데 하고 토시가 달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걸 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봅시다. 네? 네, 그렇게요. 이제 14번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라 그러죠. 예레미야 애가.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 하는 분들은 lamentation 그래요. lamentation. 예. lamentation이란 말은 그냥 애가란 소리의 그 슬픈 이야기, 슬픔을 표현하는 lamentation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다섯 장 되는 요 lamentation 애가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제목이 만족치가 않아요. 예, Lamentation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짧은 다섯 장이지만 이 안에 또 많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섯 장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좀 자세히 다루려고 그래요. 우선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상고했는데 다 아마 잊어버렸을 그러한 그 경우도 있고 또 이 lamentation 이 예레미야 애가를 소화하려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요. 그 항상 우리 리뷰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에서 우리 586까지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40년 동안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예, 그만큼 이분이 그 사역 내용을 보면요, 사역 내용이 상당히 깊어요. 깊고 긴 기간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주신 상당한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 마지막 임금 유다의 다섯 명의 임금 기억나시죠? 그 다섯 명의 임금 시대에 살면서 그 다섯 명의 임금에게 말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 역사에서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네. 이 유대라는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20명의 왕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안 한 분들 우리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 알죠? 그 나머지 왕들은 다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상 계명에 불순종했는데 그 할 때마다 그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할 거다. 586을 경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에 예언이 성취되는 그 때에 그때 마지막 다섯 명의 왕들을 상대로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586을 경험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586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아주 어릴 때 한 10살 전후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되는데요. 10살 전후로 그 나이 때에 586을 경험한 사람이. 미안해. 네. 그 이분이 그586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거를 한 일들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실제로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자기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10살 가까이 돼서부터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626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626년에서 586까지가 몇 년 사이에요? 40년 사이지요. 근데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586대가 몇 살이었냐면 약간 70세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586대 그러니까 이제 70 빼기 40을 하면 어떻게 돼? 몇 살이에요? 약간 30살 때부터 이제 예언을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한 10살 때부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실제로 보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이 나와요. 그 다섯 왕의 누군 누구예요? 처음에 시작이 16대 한번 다시 적으세요. 16대 요시야, 그 다음에 17대 여호아스, 그렇죠? 그 다음에 16대, 17대, 18대 누구예요? 여호야 김이에요. 김씨의 김. 그 다음에 19대 여호야 긴. 그 다음에 이제 20대 시드기아. 이렇게 이제 이 다섯 명을 직접 섬기면서 이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40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586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고요. 이분이 586을 보았지만 이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지 않고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죠. 네. 그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분에게 이랬죠.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야, 네가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예지했다. 그리고는 이제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놨다. 그리고는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1장 5절에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분만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아멘.
예, 분명히 되죠. 이분은 이 이름이 이제 예레미야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The Lord throws, 던지시다 이런 뜻으로 이 전문가들이 문헌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숟가락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금수저 출신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어요. 이분에게 이분이 그 이 예레미야서를 쭉 쓰신 후에 이분이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 계셨을 때 썼을까요? 이 586을 눈에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이분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분은 애굽으로 갔다. 우리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들려오는 그 소식통을 이제 접하면서 이분이 이제는 586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많은 자기 족속들이 바벨론으로 갔고 이미 그 722년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로 이제 노예로 갔던 분들은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저 바벨론 제국에 속해 버리게 된 거예요. 북쪽 분들도 그리고 있는 남쪽 분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 실제로 또 잡혀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 애굽에 이렇게 앉아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 예레미야 애가를 어떤 명절날 되면 항상 읽어요. 요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 읽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왜 읽냐면요. 유대인들이 주후 586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이 제1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 제1성전이 무너진 것을 항상 이분들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1성전이 무너진 날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1성전이 무너진 거는 586이에요. 그 다음에 제2성전이 무너진 건 언제예요? 제2성전? AD 70년이죠? 거기다 적으세요. 제2성전이 무너진 게 AD 70년인데요. 좀 이게 미스터리예요. 요 제1성전 무너진 날짜와 제2성전이 무너진 날짜가 같은 날이에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요. 이제 유대 달력으로 아부 AB예요. 아부라고 발음해요. 아부월 9일이다 그래요. 예, 아부월 9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부월 9일 하면은 자기네에게는 아픔의 날이에요. 아부월.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유대 달력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아부월은 언제냐면요, 유대의 성력으로는 5월달이에요. 5월달을 아부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의 밀력으로는 몇 월이냐면 11월이에요. 밀력으로는요. 여기 이제 우리 서력으로는 7월과 8월이에요. 7월과 8월. 이해가 되세요? 예. 7월 또는 8월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달력하고 우리 서력하고는 한 달씩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예. 7월과 8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부월 며칠이에요? 9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누구나 다 이걸 동의하는 날짜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7월과 8월 달 해마다 어느 정확한 날짜가 이제 해마다 정해져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의 같은 날에 무너진 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요 예레미야 애가를 그분들은 읽어요. 모여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요, 요 아부월 9일에 일어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면서 이 달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또는 사건을 일으키게 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부월 9일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 사건들 그렇게 좀 적어놔 보세요. 아부월 9일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듣지만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아부월 9일 하면 이거는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날이에요. 예. 아부월이 민력으로 성력으로 몇 월이라고요? 5월이에요. 5월이에요. 이제 예를 잠깐 들면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제가 자세히 도표로 좀 그려드리겠지만 성력으로 보세요. 성력으로 1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아비부 그러죠. 아비부. 아비월 또는 니산월 그래요. 기억나시죠? 네, 요거 이제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 아비월하고 니산월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세 개가 일어났어요. 성서에서 여기 뭐냐면 유월절이 일어났고 무교절이 일어났고 또 초실절이 일어난 거예요. 1월 며칠에 15일, 16일, 17일이 여기 아빕월 또는 니산월이. 그 다음에 성력으로 2월달이 2월달을 시부월이라고 그래요. 성서에는요. 시부, 영어로는 ZIV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시부, 그래, 시부월 그랬죠. 열왕기상 6장 1절 또는 37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시부월. 예. 요 시부월은 예. 요 2월이에요. 2월. 항상 이 시부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역사 사건 속에서
솔로몬이 제1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달이에요. 솔로몬이 제1성전을 시작한 달이에요. 12월에 시작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되는 12월에 그랬어요. 12월은 4월과 5월에 있어요. 우리 서력 같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력의 세 번째 달을 시반이라고 해요. 시반. 시반월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5월과 6월인데 이건 에스터 8장 9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에스더 8장 9절에 이 시반월의 유명한 절기가 이 시반월 이제 오순절이 오순절 네 그 3월 6일 또는 7일 오순절이 여기 이제 3월 성력으로 3월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며칠 후예요. 50일 후가 오순절이 여기 이제 시반월에 일어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성력 4월 달을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단무지 있죠. 단무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죠. 단무지월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6월과 7월 우리 달력으로는 6월과 7월인데 이 단무지월에 대해서는 성서에 기록이 없어요. 성서에 이것만 기록이 없어요. 단무지월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네, 단무지월. 그리고는 이제 요 지금 성력의 5월이 성력의 5월이 이제 아빕 여기 아부월이에요. 지금 아부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요 아부월이 성력의 5월이 여기 이제 우리의 달력으로는 7월과 8월이에요. 근데 아부 요건데요. 요것이요. 요 아부월도 성경에는 없어요. 요 아부월이라는 요 말이.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요 아부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단무지처럼. 그런데 요 아부월 9일이 유대인 전통에서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날로 대두되고 있고 이 날을 심각하게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부월 9일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지금까지 괜찮죠? 네. 자, 아부월 9일이요. AV예요. 아부월 9일에 일어난 일들. 아까 내가 제목을 드렸는데 다시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 첫째, 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냈죠. 그래서 한 40일 정탐을 하고 귀환했어요. 요 민수기 13장 25절이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은 이분들이 귀환했어요. 그러면 유대인 전통에서는 요 귀환한 날짜가 아부 나인이라 그런다. 다시 말하면 아부월 9일에 귀환했다. 이건 이분들의 전통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서에는 이 날짜는 없어요. 두 번째 아부월 9일의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1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몇 년이? 586.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성전이요? 제2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제1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제2성전은 로만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날이에요. 제2성전 요 날도 아브나이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브나인이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인 게 주후 130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라고 그래. 하드리안 아주 좀 악한 형제예요. 하드리안 황제가 이 반 유대주의를 펼치면서 제가 로마서 반유대주의 가르칠 때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은 했는데요. 주 130년이에요. 이 하드리안 황제가 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주님께서 이분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유대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부를 때 유대 주디아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주디아 유대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유대 사람들은 다 이제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땅에 그래서 그 땅을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티나 이태리 말로는 팔레스티나 또는 팔레스틴 우리는 블레셋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바꾼 날이 여기 아브나인에. 그러니까 이 아브나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날이에요. 역사적에서 수치의 날이고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 땅이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일부만 남은 자들만 살았지만 힘이 없었고 그 땅이 1948년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5월 14일이죠. 독립되는 그때까지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하드리안 황제 언제? 130년 주후 언제 불른 어느 날? 아브나인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받지 못해요. 그 우리 아미 식구들은 쉽게 이런 정보를 받으니까 어디 가면 다 받는 줄 알아요. 여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몇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뭐였냐면 고리고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후 130년에 바꾼 다음에 5년 후에 135년이에요. 주후. 이때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약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소위 이제 이제 로마 정국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반 독립군 같지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는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한 반기를 들고 거기다가 또 이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요. 시몬 그다음에 줄을 띄고 바 B
B-A-R, 바라는 그 아들이란 소리예요. 코바라고 그래. 코바. 시몬 바 코바. 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주 35년에 독립 운동을 하고 성전 재건 운동을 벌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약 한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요 날이 무슨 날이? 아브나인했어요. 아까 팔레스타인의 이름을 고친 날도 아브나인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요 독립운동, 성전 재건 운동도 아브나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날 같아요? 우리 같으면 3.1운동 같은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나인 되면 유대인들 중에서 민족성이 강하고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요거 아브나인이라고 그래요. 아브나인. 그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브나인의 이런 사건을, 지금 이런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묵상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도 관심거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이에요. 몇 장이? 다섯 장이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라는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이 다른 그 선지자들과 좀 다른 게요, 이분은 이런 그586 사건을 딱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큰 시각을 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컨대 왜 내 민족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또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자녀들인데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일, 수직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을 왜 이분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줄치고 이런 행위를 해왔는가? 그 결과 이런 586 수모를 당했다는 것,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소화를 했던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722년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소화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속에 깔려 있는 이 역사 속에 깔려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큰 뜻을 숨겨진 뜻을 이분이 보았던 지혜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런 예레미야 같은 지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전스쿨 하는 목적 중 하나도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죠. 그냥 사건 자체를 그냥 물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또는 인간적인 지식적인 차원에서 소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역사를 장중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는 그 예레미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722년 사건, 586 사건 이것은 다 여호와의 장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호와의 주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주권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역사적 사건 그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거 다 내 것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피조물들도 다 내 손아귀에 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마태복음 20장 15절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바울도 이 시각을 가졌어요. 바울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분이 이런 시각을 가졌어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이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바울이 이분의 예정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이 이 예정 안에서 우리는 그 예정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울의 그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이 세계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역사를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 우리 10장 23절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건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되어야 하죠.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이분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뭐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깨달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모든 돌아가는 것도 이게 인간이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 나의 삶도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깨달음을, 이 지혜를 예레미야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722 사건, 586 사건을 통해서 이분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게끔 해서 우리는 이런 뒤에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요 구절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고백시킨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 더 파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아까 우리 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스라엘아,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아, 남북 유대인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게 토기장의와 진흙 관계를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소련과 미국의 관계, 중국과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예? 관광객 뭐 제한하고 있고 뭐 사도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깨달은 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간 남쪽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이 예레미야 지금 애가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그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오늘날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크리스천은 많지만 이 세상에 지금 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창중에서 한다고 믿고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특히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그대로 소화하고 인정하고 아멘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이 구약의 722, 586 사건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성경 들고 다녀요? 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는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운동 해야 된다.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더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된다. 소외된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들 중에 소외된 자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탄의 자녀들, 소외된 자들 100번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해줘야 그 사람들은 저쪽 동네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하나님의 자원을 저쪽 동네 가는 사람한테 투자합니까? 그럴 거예요. 아, 그 사람들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구원 안 돼요.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100번 해보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젊은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말하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숨겨진 이 뜻을 깨닫고는 이분에게 이 터모일이에요. 이 풍파가 지금 온 천지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에 그분에게 평화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에게요. 이분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항상 그분이 받으신 메시지를 우리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뭘 좋아해?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33장? 뭐해? 예? 33장 3절이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탁 주신 게 뭐예요? 33장 3절이? 예? 너 크라이라. 너 뭐라고 해? 나에게 나의 이 큰 그림에 집중해서 나와 대화하자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게 보면 cry out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집중을 의미해요. 너희 지금 이 586 사건, 722 사건, 이 모든 것들 한번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한국말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그러면 이분이 뭘 봤어요? 창세 전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교회 가시고 이 사탄이 타락하는 사건 우리 도표 알죠? 아담을 지어서 아담이 타락하는 사건 그래서 7000년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이 역사 이 7000년 안에도 첫 4000년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사건 그 안에서도 아브라함을 4000년 중에서 2000년 후에 불러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이 역사 무대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무대 속에서 보여주는 사건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1000년 후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딱 말씀은 너희 민족들이 십계명 지키지 않고 수십계명 지키지 않고 어려움 당할 텐데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1000년 동안 솔로몬 다윗부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까지 1000년 동안에 이 업앤다운 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그 중에 이방 나라 중에서 한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바벨론도 아랍, 아수르도 아랍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비아랍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도와줬어요. 그리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분들이 이 창조 목적을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그러면서도 때가 돼서 회복을 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준 후에 또 대가를 치르게 하고 회복을 시킨 후에 또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이 역사의 이 사이클이에요. 이 경험케 하시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는 이 4000년 준비 기간 예레미야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00년 쫙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세상 7000년을
크고 비밀된 것을 그 속에 숨겨진 것을 착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기록하면서 그 애가 속에서 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가 말이 내가 그래 처음부터 이게 이분이 우는 슬퍼서 쓴 책이 아니에요. 애가를 보면요. 거기 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우리 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내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